걸으면서 통일한다. 이번 4월달은 광산구에 위치한 풍영전천을 찾았습니다. 광산구 통일만보, 민주평화통일 광주지회 세계단체가 준비한 이번 행사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서 특별하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인영 장관님께서 열체크하시고 한반도기를 받아들고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자리한 모습이신데요.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같은 포근함이 참 정겹기만 했습니다. 자, 김삼호 광산구청장님께서도 기록을 하시고 열체크를 한 후 참여 장소로 향하고 계십니다. 걸으면서 네, 제가 걸으면서 항상 기내 갈 때 나오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통일사회연구소 소장 이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3년 전 4.27 판문점 선언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이 다정하게 걸었던 기억나시죠? 네, 걸으면서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슬로건이 걸으면서 통일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연습했는데요. 걸으면서 통일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걸으면서 네, 판문점 선언이 3년 지났습니다. 통일의 봄이 오는가 했더니 자연의 봄은 왔지만 아직도 통일의 봄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행동해야만이 통일은 옵니다. 그 행동으로 오늘 통일 걷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걸으면서 4.27 판문점 선언 세돌 기념 통일 걷기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빈과 참가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소중한 분들이죠. 오늘 광산구에 계시는 광주 시민님들 오셨습니다. 힘차게 깃발 흔들어 주십시오. 단일기. 네.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 걷기의 원조 의원입니다. 그래서 걷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덧 국회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조호섭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광산구의 이용훈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들 윤혜영, 김은단, 강장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조영님, 김영관, 이기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공병철, 김태환, 유영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대통령 자문기구 민주평통 홍경표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지금 내과 원장님으로 계신데요. 우리 분단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지역협의회입니다. 김선주, 양호철, 허영호, 김승원 협의회장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개마고원 트레킹을 목표로 5년째 걷고 있습니다. 통일만보단체에서 김왕기, 김선출, 박혜경, 장참생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인철 광주문화경제부시장님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 두 분은 35년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통일을 위해서 함께 의기투합했습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님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 함께 오셨습니다. 네, 김광란 시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단일기를 힘차게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통일 열차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오늘 행사도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가 있었지만 이인영 장관님 환영합니다. 놀라서 정체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도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때문에 가장 바쁜 시간을 지내고 계실 이인영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말씀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인영 장관님과 저는 대학생 시절 87년 6월 항쟁 거리에서 뜨거운 함성의 현장에 같이 하고 지금까지 늘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생운동 동기를 다시 이곳 방상구 현장에서 만나서 감회가 새롭고 무척 개인적으로 기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걸음 하나하나가 평화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는 주권자의 함성이 되어서 전국에 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전쟁과 나쁜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막아야 하며 평화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존엄 그리고 대대손손 후 행복을 한반도 평화가 좌우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지방정부가 이왕이면 광산 시민이 다시 트는 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대의 통일의 뜻을 세우고 100만 대학생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관이 되어 통일의 문을 가장 앞장서서 개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지금 고뇌가 많으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광주에 와서 힘을 얻었듯이 이제 광주가 우리 장관님께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영 장관님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산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인영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하고 통일 걷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고 또 이렇게 흥분됩니다. 저는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걷다 보면 성찰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마음의 치유도 생기고 또 함께 걷는 사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더 큰 뜻과 힘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꼰대들만의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젊은이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이런 그 문을 만들고 길을 내면서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평화와 통일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마음으로 다시 평화와 통일을 향해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따벅따벅 걸어나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저도 함께 되어서 정말 기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듣고 보니 극기 원조 바로 이렇게 이인영 장관님이신 것 같습니다. 통일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광주 시민들이 뜨겁게 격려해 줍시다. 네, 이제 우리 광주는 민주의 성지에서 통일의 선도자로 나설 겁니다. 오늘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의 성지에서 통일의 선도자로 네,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보물입니다. 조우상 고은영 선생님을 모시고 팬플룻과 오카리나 연주 통일을 위한 희망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광주에서 활동 중인 팬플룻 연주그룹 펜타곤이라는 팀이고요. 저는 팬플룻을 담당하고 있는 조우상. 네, 안녕하세요. 오카리나의 고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통일만보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서 우리 장관님까지 같이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개마공원에 가서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 팬플루트를 연주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곡 중에 남미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 한 곡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팔로 말하는 곡인데 희망을 전할 때 이 곡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첫 곡으로 송 어브 오카리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곡으로 여러분들께 송 어브 오카리나라는 곡을 전해드렸으면은 이번에는 국빈 행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곡인데 보통은 희망을 많이 전할 때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곡을 전한다 그래요. 자,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통일. 그렇죠.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다 함께 걸으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게요. 자, 두 번째 곡으로 여러분들께 라팔로 말하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막원에서 이 노래를 함께 우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이 더우니까요. 바로 걷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대륙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그리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면 달리기 한번 뛰어볼까요? 네. 네. 날씨가 무지 더운데, 이 자리에서 물도 좀 마시고요. 편하게 쉬시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 한반도 섬에서 행사를 하고, 또 걷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걸으면서 통일도 이야기하고 평화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이야기하는 그런 광산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혹시 4.27 판문점 천안에 합의했던 도로와 철도 연결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는가 한번 잠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걸으시니까 좋았습니까? 저는 더 좋았습니다. 걷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 통일부는 상반기 중으로 정세의 어떤 변화를 시작해서 하반기 들어가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내년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함께 기차 타고 갔으면 하는 이런 꿈을 실현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 이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통일의 선도자로서 평화의 설계자로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못하시죠? 장관님이 앞에서 이끄시고 저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펜타곤 조우상 고은영님하고 우리가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할 날이 올 것 같아요. 저는 평양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개마곤, 금강산 다섯 번 다녀왔는데요. 다시 한번 그날이 열려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의 소원의 통일을 목소리로 해주실 테고 우리 고은영 선생님은 오카리나 저는 팸플룻 이렇게 세 가지의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 같이 합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뭔지는 아시죠? 뭘까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다 같이 재창을 하시는 겁니다. 다 단일기를 흔들면서 하시겠습니다.
관주 있고요. 2절 평화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평화. 통일의 섬에서 행사까지 마치고요. 바로 앞뒤를부터 좀 치워주십시오. 이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더 컸는데 더워서 행사를 좀 주셨습니다. 자, 이쪽으로 안내해 주시고요. 천천히. 예. 자, 우리 청장님과 장관님도 앞쪽 두 명씩 천천히 이쪽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깃발은 들고 가주십시오. 마지막까지요. 여러분, 본 행사장까지 가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끼는 잘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기와 조끼. 싶었는데 이런 맛 이런 맛